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혁신조달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평가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번째 기업가들이 보고 크게 소리를 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조달시장에 밖에 있는 새로운 혁신 유망주를 선제적으로 이곳 현장에서 탐색하고 발굴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성은 있지만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기업, 혁신제품을 발굴해서 그 기업의 성장에 마중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달청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알츠하이머병과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 관련된 뇌 위축과 환자 보호자분들이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고도 이런 과학적인 정확한 진단을 암 진단을 하는 인공지능 체인기기를 품목 허가를 획득을 하여서 현재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치로만 가지고 지금 치료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점을 좀 더 주목해야 될지 그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신경에 인위적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전류로 해서 추출 후에 튜브에 넣고 제품에 넣기만 하면 소별해서 프린팅하는 방식으로 세계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10ml를 채취했을 때 내 몸 안에 DNA가 얼만큼 있는지 암 검사를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그 옵처리 개발한 이제 반도체를 이용한 민감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키트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호흡근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필수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친환경 건축자재로서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파도에 버틸 수 있게 파도에 버틸 수 있게 설계하기 위해 기존 종이라든가 목재가 아니고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해가지고 분리 배출 시스템 하에서 분리 배출을 해주십니다. 저희는 그냥 유산균을 먹이고 뿌리기만 하였는데 하지만 이 재사용이라는 부분의 영역이 열리게 되면 배터리 제품을 개발을 하고 만들면 결국은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조달 영역은 공공구매라고 하는 분명한 구매력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행사는 국내 기업의 성장 모멘텀 내지는 마중물을 만드는 행사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달청과 우리 조달연구원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에 다가가는 공공서비스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아주 멋진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구매와 관련된 스카우터 데모데이 첫 행사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제가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행사를 지속적이고 또 분야별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는 행사로 유지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전문위원 선생님들 고생해 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